그 말씀하시는 뭐 AI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학자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네.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미 뭐 반영이 돼서 네. 주가도 상당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데모테크 분야가 이제 더 시장이 커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작 단계인지 그 단계인지는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알수 있으면 그건 뭐 그쵸,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크기는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10월인가 그때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네. 하다가 그 인도 CEO가 바뀌면서 이제 네. 클라우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인도 출생의 네. CEO가 오면서 클라우드 비중을 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혁신에 뒤처지다가 다시 혁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0월에 보면은 헬스케어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따로 출시를 했습니다. 최초이죠. 보통 클라우드 하면 범용적으로 하는데 그쵸, 네. 우리는 헬스케어에 특화되게. 왜 헬스케어에 특화해? 바로 고령사회에서 그 부분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소니하고 그 페이스북이 이제 이게 그 오큘러스 그래서 헤드셋 가지고 있고, 소니는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게임의 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에 이제 그 애플이 뛰어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막 인수를 해왔어요, 스타트업들. 그래서 2022년인가 23년부터 이제 자기들도 여기 출시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결국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도 마찬가지 가상현실 여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도 제가 얼마 전에 저 선배님을 만나서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요. 선글라스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보는 게요.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만한 유튜브 화면이 거의 100인치 화면으로 보입니다. 영화관처럼 보는 예,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 게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세상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리로 진출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이제 계속 인수하면서 그 시장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애플이고 지금 테슬라고 다 빅데이터 모으겠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플랫폼 기업들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격이 있어 얼마나 폭등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시장이 얼마나 네, 커질지는 그렇죠. 모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젊은 자녀나 젊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여기 돈 생기면은 사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은 뭐 여전히 앞으로의 그 시장에서 뭐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외에 이제 테마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반도체 ETF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현실 관련된 ETF,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좀, 난 그중에서도 이런 바이오 이 시장 쪽에 이게 좋을 것 같다면은 그걸 좀 가지고 사 계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가치주가, 미국도 가치주 펀드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다는 게 마이너스 났다는 게 아니라 S&P 500이 올라온 데를 택도 아니게 못 따라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최근엔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혁신이나 빅테크는 수익률 끝나고 가치주가 올라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혁신은 계속된다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이제, 혁신이 계속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혁신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혁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혁신 투자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계속될까요?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저희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워낙 혁신 쪽에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그랬더만은, 그때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혁신은 앞으로도 고온이다. 지금은 이제 범용 기술들이 각각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 각각의 이제 혁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또한 단계 혁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이제 커즈웨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양반이 2005년에 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때 특이점이 온다. 싱귤라리티 포인트가 온다고. 여기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예측을 해놨는데요. 너무 이제 과다하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급하게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2030 컨버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30년대 이제 이 각각의 혁신 기술들이 네. 융합하면서 또 다른 혁신을 한번 이뤄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보는 혁신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진다 하면은 이게 바이오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유전체를 분석하고 한 것은 바로 컴퓨터의 그 처리 속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더 빨라지면은 더 빨리 진화가 될 거지 않습니까? 이 서로 영향을 주고 해서 이런 융합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이 다양한 데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신 세상이 또 한번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혁신은 고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혁신이 지쳤다. 사실은 이제 그만 혁신이라는 곳에 뛰어내리고 싶다. 너무 피곤한데 하지만은 제 생각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 친구들이 추진력을 확 얻어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금을 확 모았죠. 그렇죠. 예. 네. 다른 곳에도 자금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자금을 확보하면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미친 참 큰 영향 같고요. 바이오 기업들 자금 많이 확보했죠. 사실은 뭐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혁신을 한번 이룰 것 같고요. 변곡점 뭐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긴 할 겁니다. 합니다만 트렌드는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혁신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혁신 투자란 뭘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혁신은 불편하다였습니다. 그 혁신을 하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불편하, 저게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처음에 자율주행차를 한다 그랬을 때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플라잉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건 무슨 귀신씨 날아가는 소리냐. 혁신에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이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낯선 것.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저건 뭐, 아니 뭔 저거 난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겁이 나는데 이게 플라잉카를 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 플라잉카는 지금 거의 현실화 될 거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플라잉카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다양한 기술들이 또 여기 막 이제 융합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통신 기술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좀 낯설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낯설고 불편해 보이더라도 아 이게 나에게 투자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관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제 가계부채 말씀하시면서 이 부채를 보는 시선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부채가 급증하니까 위험하다 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왜 늘어나는 부채만 보냐 자산도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시선이 다 맞는데요. 제가 옛날 두 개가 다 맞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가르치냐면요. 여기 외부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그걸 가지고 위험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똑같이 그랬죠.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대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산도 많이 늘어났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채도 대출해주고 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충격을 받아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는 고정이고 하니까 이게 이제 순 자산에서 순 부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다 동맥경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충격에 약한 구조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코로나19 닥치면서 병원에 막 복도에 누워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그거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 2011년 이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유럽 재정 위기를 2011년 겪고 하면서 부채가 많아지니까 보건에 관련된 재정 지출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이 확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40몇 퍼센트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네. 이게 60~70% 됐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충격이 왔다. 왔을 때 이제 확 늘리겠냐는 것이죠. 확 못 늘리면은 내부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하고 이렇게 많아져 있는데 네. 충격을 받아서 자산 가격은 떨어졌다. 네. 부채는 그대로이다. 네.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경제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네, 네. 이게 충격을 받아서 부채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산 가치가 네. 떨어졌을 때 네. 문제될 부분이거든요. 네. 어느 나라나 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산 안 증가하고 부채만 따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자산 가치가 안 되는데. 당연히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채로 드리븐 한 자산 가격 상승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이럴 때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충격이 딱딱치고 나서 뭔가 와해된 것을 보면은 아, 그때 우리가 그게 안전한 구조가 아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금융권은 네. 뭐 아시다시피 뭐 LTV 같은 경우 50% 네. 이러니까요.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전혀 문제 없는데 문제는 네. 이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린 개인들은 네. 어떻게든 갚아야 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돈을 빌렸는데 집값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네. 그러면은 개인은 손 털고 집 주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끝까지 갚아야 됩니다. 네. 그게 소구권과 비소구권인데요. 그러니까 소구권이 있다는 거죠. 은행은 저 친구가 집총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네.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네. 지 집을 팔더라도 네. 그러더라도 빚을 못 갚으면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 충격을 받으면은 가계나 개인들이 또 앉게 됩니다. 아.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럼 소비가 줄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충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어떤 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로나19 버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예. 폐업을 하면 이걸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니, 물론이죠. 그래서 예. 이제 폐업을 못 하고 있다 예. 이런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약간 개인이 또 하는 그런 대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자영업자 부분은 참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네. 참 이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